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 입소한 중국 우한 교민들 가운데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새벽 20대 남성이 고열 증세 등을 보여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으며 검사 결과 국내 13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자분은 입국 당시에는 증상이 없으셨고 어제 아침에 약간의 기침 증상이 있었고 현재는 병원에 입원해서 여러 가지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소자 첫 확진 소식에 인근 초사동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끊긴 식당들은 매출이 줄거나 아예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대목이지. 한번 또 일이라도 개학이야. 인재계 바로는 일반 경찰. 이거 연수원은 형사. 한번 들어오면 한 800명, 900명씩 들어오니까 엄청 크죠. 엄청. 말도 못하죠. 지금 장사도 안 돼. 이것 때문에. 다 문 닫았어. 다. 김밥 지금 순대집에 다 가서 다 문 닫았어. 미치겠지야. 가자 이렇게 든다 하니. 상권 침체 등 어려움 속에서 비교적 차분하게 일상을 보내는 주민들도 눈에 띕니다. 마을 분여회에선 깨끗한 거리를 위해 쓰레기 줍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불안했지 이제. 근데 지금은 편해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거지 그거는. 아니 뭘 불안해 다르겠죠. 소독도 하고 다 하는 걸. 괜찮아요. 우리나라가 불안해진다고 뭐 어떻게 뭐 막을 수 있나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거지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마을 청소를 하자고 그렇게 상의했어요. 현재 이곳엔 신종 코로나 진원지인 우한에서 전세기를 타고 빠져나온 교민과 체류자 등 528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은 14일 동안 1인실에서 생활하며 매일 두 차례 의료진에게 건강 상태를 확인받습니다. 외부 출입과 면회도 금지되며 식사는 하루 세 끼 도시락으로 제공됩니다. 방역당국은 13번째 확진자가 비행기와 버스, 임시생활시설에서 다른 교민들을 감염시켰을 가능성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격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옮길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선영입니다.